선생님 전화 하셨던 거야. 예. 네, 내가 보내준 거야. 진짜. 처음 몇 년? 7년? 7년? 벌써 7년. 네. 와. 그게 4월 달에 왔잖아. 그러니까 일찍 왔지. 야. 같이 붙어 있어. 까지 붙어. 꽃수리와 나무꽃님을 제가 7년 만에 봤습니다. 나마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놨다. 한 20년 후에 누가 20년 후에 누가한테 보여줘야지. 20년 후에 20년 후에 보여줘야지. 고맙습니다. 아까 그 사진도 누구한테 안 보여줬는데? 웃어. 저 노장님한테 가 보여드리고. 아 갔다 왔다 신고는 해야 되니까. 어떻게 여기 이사 오신 애 어떻습니까? 아, 진짜 살아계신데 너무. 아니 여기 이사 오시니까 어떻습니까? 너무 좋습니다. 더 젊어진 것 같아. 그 이는 왜 그래요? 이는 이제 다 빠졌어. 단행 꼴렸을 때는 안 빠졌었던 것 같은데. 빠졌어. 그래요? 그랬더니 여기 와서 두 개 빠졌어. 됐어요. 이제 폼 안 잡아도 돼. 이제 참아셔야 돼. 참아셔야 돼. 아이고, 우리 스님 오셨네. 아이고, 진짜 너무 좋다. 진짜. 벌써 세월이 7년이 흘렀어. 사버시 멀리 오셔서 이 또한 즐겁지 않아. 난 이제 김치나 썰고. 맞아. 7년. 금방이다요. 아. 우리 선생님 진짜. 우리 이제 왔어. 이거 구들이 없는 집이었잖아. 노인이 저거 보일러를 했어. 연탄 보일러 할 때고 그랬어. 여기 90 노인이 여기서 그런 거 그걸 한 5년 다 고치고 한 그런 하고 진짜 힘들었어. 아니 저기 아궁지 고쳤어요? 아궁이 다 아궁이도 없는 거 아궁이도 많아. 그러니까 여기 고치고 보일러를 한 거 구들 고치고 구들은 둘이서 니아카에다 작은 니아카 바구가 다 구멍 날 정도. 아니 보스 꽃순이님이 더 젊어졌어. 뭘 젊어져? 모자를 그렇게 어디 써서 그런가? 어디 봐 어떻게 나왔어 우리 집? 요 나오잖아요, 봐봐. 보자. 우리 얼마나 잘 나와 이쁘게. 아니 아까 어디 안 나왔어? 아 그건 나중에 보여드려야지. 이리 와봐 나 김치 좀 썰고. 김치요? 응. 아이고 진짜 너무 반갑다. 우리 나무꾼님도 더 젊어졌고 더 아니, 젊어졌다 그러니까. 근데 면도를 안 한 것 같다. 면도. 70, 응? 70이 넘은 사람인데 수술하셨어 제 양반 탈장 뭐? 수술. 아니 단임골 있을 때 했다 그랬잖아요. 여기 올해 3월 달에 했다. 어디 병원 가서 했어요? 전주병원. 전주? 여기서는 그 수술하는 데가 없지. 아니 어느 날 1월 달인데 저 사람 겨울인데 너무 배가 아픈 거야. 나 그래서 뭐가 잘못됐네. 어느 날 2월인가 모욕을 내가 이거 못하잖아. 그냥 여관방에 가서 모욕하려고 옷 벗었는데 뭐 아랫배 오른쪽이 뭐가 툭 튀어나오더라고. 그런 걸 저 사람한테 모르고 숨기고 한 두 달인가 숨기고 있었지. 어느 날 뜸 뜨는데 발견된 거야. 뜸 뜨다가. 그 원인이 왜서 그래요? 어릴 때 예. 남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코 안에 그게 예. 밖을 나오면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나처럼 나무하고 힘 많이 쓰는 놈은 그게 나온대. 튀어나온대. 거기가 너무 힘 쓰면. 그 역도 든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. 저 여기다 배에다 이렇게 가죽을 큰 거 하잖아. 배 창자가 튀어나올 거 봐. 근데 남자는 그게 자연스럽게 전립선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. 근데 힘을 안 쓰면 괜찮은데 나처럼 나무하지 똑 누는데 또 그렇게 똑 누는 게 힘들대. 그러더니 결국 그러니까 나온 거야. 힘쓰면 난 그냥 자연사 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이 죽이살기를 병원에 보내는 거야. 아이고 병원에 안 가고 죽으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고 죽. 아니 여기 와서 살으니까 겨울이 더 춥지 않아요? 여기 알게 모르게 겨울이 춥. 아니 단임골하고 거의 비슷해 여기도. 아니 그렇긴 여기가 편하신가 봐. 편안을 앉자. 오세요 얼른. 오랜만에 왔다고 또 세 가지밖에 안 되고 밥을 이렇게 차려주셔서 반찬 아이고. 들어오십시오. 네 이쪽으로 오세요. 야 단임골 계실 때나 음식을 정갈하게 하시는 건 똑같네. 고맙습니다. 항상 보면 깨끗해 음식이. 우리 선생님 참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 꽃순이님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야. 왜냐하면 음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. 보통 분이 반찬이 하나도 없구만 지금.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괜히 그 어벙어벙 했다가 큰 코스 다치는 혼나는 수가 있어. 아니 음식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오거든요. 성격이. 아 이제 먹어야지. 양치질 하루 몇 번 해요? 세 번 이상 하지.
양치질. 그게 뭐로 해요? 양치할 때 소금? 이 양반은 소금 죽염. 아 이거 중요한 거. 이건 나중에 후세인들한테 남길 거. 아니 그럼 식전에 해요? 식후에 해요? 아니요 식후. 이제 아침에는 어쩔 때는 네. 식전에 하지만 식전에 하고 또 밥 먹고 또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네 번 이상을 하는 식사하고 거예요. 식사하고 얼마 정도 시간 지나서 바로 바로 바로요? 바로 달라이 라마께서 호텔에서 그 왜 그 유명한 분들하고 세계 유명한 분들하고 식사를 하시고는 딱 갖고 다니는 치약 칫솔에서 치약을 딱 묻혀갖고 그거 이렇게 이렇게 들고 맞아. 가는 그 저기가 있어 영상이 저는 그건 못 봤는데. 있었어 옛날에 네. 달라이라 내가 달라이라마 닮았구나 저는 네. 그 진짜 우리 회의를 하고 그래 호텔 그 아 도굴에 와서 차 한잔 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. 아 좋다 찻잔이 찬물이 여름에는 생차 마시면 좋습니다. 근데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 저는 제 토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날 때 혼자 차 한잔하는 게 그 차 한잔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. 차단지